큰 얘기를 좀 해볼게요. 전 영상 보고 사연 듣고 영상 보고 이렇게 좀 파악된 게 있기는 한데 네. 우선 이 친구는 아마 보호자님이 뭔가 크게 잘못했다라기보다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기질이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. 조금은 예민하고 조금은 좀 배타적이고 또 폐쇄적인 게 있었을 거예요. 아니 있어요. 구조가 안 좋으면 내용으로 좀 채워야 되는데 아 우리 보호자님도 이제 초보니까 사람 사랑하는 것처럼 정말 조카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랑을 했겠죠. 보니까 아마 사랑만 받고 참을성 없는 그런 개가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저희가 왔다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. 왜냐면 같이 사는 사람하고 친해지는 거는 정말 어렵지 않아요. 근데 이제 약간 좀 이건 있어요. 이제 우리 삼순이가 생겼잖아요. 네. 2년 동안 삼순이가 여기서 살면서 지금 딱 보니까 남편하고만 관계가 쌓였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이게 사실 보호자님 성품이 좋은 개들 있죠. 성품이 좋은 개들이 불완전한 개들을 싫어해요. 그래서 제가 얘를 싫어하는 거예요? 가능성이 커요. 이 싫어한다라기보다 멈추게 하고 싶어요. 아 말리는 건가요? 근데 삼순이가 얘를 공격 안 할 수 있을까요? 당장은 합사할 수가 없고요. 당장은 합사할 수가 없고요. 당장은. 당장은 안 되고. 이 친구가 사회적인 행동이 나와야 돼요. 그때 되면? 예. 이 오늘 첫 번째는 우리 남편분하고 이 친구하고 친해지는 걸 조금 해볼게요. 네. 그래서 잠깐 동안 어느 정도의 성과가 보이는지를 보고 네. 이제 삼순이를 한번 볼 거고 네네. 친구 이제 만나서 어떤 상태일까를 보고 그렇게 한번